그러셨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좀 약간 집에 좀 들어가기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머무를 수 있는 안식처 같은 곳이 필요했었는데 어머님이 집에 들어가기 무서워하는 저를 그러니까 데려다 준 곳이 체육관이었고 그분의 성함은 김봉현 관장님. 김봉현 관장님. 네, 합기도 체육관의 관장님이신데. 네. 운동을 하면서 그럼 몇 살 때까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20살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재수 시절까지. 네. 아니, 8, 9년 했네, 그럼. 네, 그렇죠. 아니, 그럼 거의 부모님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 같은 존재셨죠, 저한테는. 오늘 얘기는 뭐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김지호 씨의 진솔한 이야기가 펼쳐지네요. 네. 오늘 또 체육의 선배께서 또 잘 초원경 인도해 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출발! 네. 어, 뭐야? 빡! 우리 체육했다, 이거? 아, 궁금한 게 35kg나 뺐으면 네. 어머니하고 또 아내분 반응이 어땠을지 일단 어머님은 너무 안쓰럽다고 그런 음식들을 많이 해줬어요. 많이 먹으라고. 근데 와이프는 좋아했을 것 같아. 제가 뚱뚱했던 모습을 되게 이상형으로 바라고 결혼을 했는데 살을 빼놓으니까 너무 징그럽다고 다른 사람이랑 사는 것 같다고 좀 저리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범죄도시 영화 이런 것만 이분이죠? 네, 저랑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미모까지 갖추셨고 그 아내 사랑이 대단한 것 같아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2018년도 이제 한글날 10월 9일날 결혼을 했어요. 한 2년 정도.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내가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네. 과한 부인을 얻었다. 아. 이런 부분이 좀 와이프가 예, 예. 그 영어 선생님인데요. 네네. 강남 엄마들이 영어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제일 먼저 입에 거론되는 게 제 와이프 이름. 와, 아니 이거 어릴 때 같은데 학창 시절 때부터 좀 네. 얼굴이 하나도 안 변했네. 체중이 좀 나갔네요. 아 그렇죠. 저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진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학년별로 10kg씩 쪘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37kg, 4학년 때 45kg, 5학년 때 막 55kg 이런 식으로. 아 되게 노력형이구나. 아 되게 노력형이구나. 뭐 어디 대회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몸무게가 풀더라고요. 아니 궁금해. 너 어린 시절 얘기 들었더니 또 건물주 아들. 아니 저 이사님 보고 되게 부티난다고. 저 야, 저 당시 이게... 커튼이 엄청. 아니 옷도 보통 옷이 아니거든요. 비단 옷. 저희 아버지가 네. 대림동에 땅을 하나 이제 구매하셔가지고 건물을 올리셨어요. 4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1층에 뭐 슈퍼나 태권도 학원 뭐 이런 다른 미용실 이런 거 이제 세 내주고 꽤 컸네. 예, 2층에 공장 내주고 저희가 4층에 살면서 주인집. 아 주인은 꼭대기층에. 네, 네 살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죠. 그렇게 살았는데 한 1년 살다가 대방동으로 이사를 왔죠. 아니 건물 잘 지어놓고 왜 이사 왔어요? 프리미엄 붙여서 나온 거예요? 아 아버님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네. 아 그때부터 이제 조금. 사업 실패 때문에 아버님이 대방동으로 이사를 오면서 굉장히 엄해지셨어요. 아, 네, 그래서 그 충격으로 예전에는 네. 안 그러셨어요? 예전에는 되게 그냥 가족들과 되게 즐거웠던 기억이 많은데 네네. 사업 실패로 인해서 예민하셨구나. 네, 네. 그래서 집안이 되게 좀 엄해지고 차가운 공기가 계속 흐르는 느낌. 네, 그럼 아빠 대하기가 되게 무서웠어요? 네, 무섭고 공포스러운 존재였죠.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혼내키면서 뭐 좀 물건도 많이 집어던지시고 뭘 잘못했는지 기억은 전혀 안 나는데 방문 잠가놓고 한 두세 시간 동안 맞아본 적도 있죠. 네. 그때 이후로 되게 공포스럽고 집안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약간 어린아이한테 도가 넘게 좀 이렇게 처방을 네, 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좀 하루는 문 열고 들어왔는데 이제 학교 갔다 와서 문을 열었는데 아버님 구두가 보이면 다시 조용히 문 닫고 나가고 집안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었죠. 그래서 계속 아버지가 무서워서 계속 밖에만 맴돌고 그랬죠.
식당 일을 하시고 엄마가 밤늦게 퇴근하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엄마가 올 때까지 밖에서 계속 맴돌았던 것 같아요. 그 어디서 엄마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뭐 아파트 계단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어머 외롭겠다. 기다릴 것도 많았는데. 그럼 엄마가 얼마나 안쓰러워했을까요? 많이 안쓰러워했죠. 그래서 퇴근할 때까지 있을 곳을 이제 막 여기저기 알아보셨어요. 학원 같은데. 네. 그래서 속셈학원도 다니고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많이 다녀봤는데 거기는 딱 한 시간 수업 받고 다른 수업을 하니까 이제 제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랑 되게 친한 승민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합기도 체육관을 다닌다길래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그럼 거기 한번 다녀봐라. 거기에 다니게 됐죠. 합기도 체육관. 그때 그럼 관장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관장님 만났죠. 김봉영 관장님을? 김봉영 관장님 만났죠, 그때. 거기는 그럼 뭐 한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관장님이 처음에 다닐 때는 뭐 5시 수업 끝나면 너 왜 안 가? 그러면 저 6시 수업도 들으려고요. 그러면 그래 해. 또 6시 수업 끝나고 아직도 안 가? 그러면 7시 수업도 들으려고요. 들어. 그렇게 좀 흔쾌히 안식처처럼 집처럼. 몇 세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아, 제 기억으로는 한 20대 후반 됐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형, 형, 젊은 형. 젊은 형 느낌이죠. 근데 굉장히 듬직하시고, 네,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정직하시고. 네. 그래서 나이보다는 이제 워낙 잘 챙겨주고 감싸주니까 따뜻해서 아버지 같은 아버지 느낌이. 같은 느낌이 들었나 보다. 그렇죠. 제가 좀 뭐랄까 고민 상담 같은 거를 관장님이랑 많이 했던 것 같아요.